치과 건강검진 잊지 않고 받고 계신가요? 코로나의 병원 방문을 꺼리면서 수검률이 줄고 있습니다. 위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인데요. 정기적인 내시경은 암을 조기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암의 조기 발견률이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위암의 경우 검진 내시경이 도입됨으로써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약 30% 정도의 생존율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비해서 약 20% 정도 생존율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초기 위암과 대장암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.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돼서 수술과 항암 치료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. 그리고 내시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네, 내시경을 통해서 염증성 질환이나 궤양 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용종이나 이형성 병변 등을 확인해서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병변들을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이상 병변이 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40세가 넘었다면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위는 2년마다, 대장은 50세부터 5년 주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일반적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. 위암 가족력 및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경우에는 주기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는 게 좋고 고위험군, 뭐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 균 감염, 장상피 화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주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검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40세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에 있는 의료진을 찾아야 하고요. 또 장비를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지도 따져봐야겠죠. 건강365였습니다.